3월 24일 밀리오 핫픽스 패치 소식입니다. 예정보다 더 빨리 협곡의 모습을 드러낸 밀리오. 전세계 픽률 18%, 밴율 18%, 승률 51%, 우리나라 픽률 12%, 밴율 16% 등 현재 신챔프 버프를 받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죠. 라이엇이 이에 핫픽스 패치를 진행합니다.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흠! 그렇다면 고! 새롭게 출시된 밀리오의 성능 여러분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일단 변경사항부터 알아보자면 먼저 패시브 타오르는 힘의 수치가 대폭 너프됩니다. 최종 데미지의 수치가 특히 거의 반토막이 나고 다음 W 스킬 아늑한 모닥불의 힐량 수치도 큰 폭으로 너프가 됩니다. 다음 E 스킬 따스한 포옹도 너프가 되는데 먼저 스킬의 실드량이 대폭 너프되고 붙어있는 AP 비율 역시 감소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쿨타임의 증가 즉 너프 패치가 이뤄졌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핫픽스 패치로서 현재 협곡에 적용이 되었죠. 추가적으로 몇몇 게임에서는 밀리오와 일라오이가 협곡에서 만날 경우 충돌을 일으킨다는 보고가 존재하며 이 역시 수정하기 위해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다고 전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미가 지속적으로 변경이 되고 있는데 유미의 패시브 야옹이 친구가 살짝 변경이 됩니다. 보유한 우정 스택의 설명 관련하여 아군 챔피언을 옮겨 다닐 때 더욱 확인하기 쉽게 명확해진다고 하는데 일단 라이엇 개발진들이 유미를 계속하여 변경하고 있으니 쭉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챔피언의 패치 사항이 또 올라오면 그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서드롤 백과사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